포인트는 네. 우리가 요새 너무 그 소금 먹는 데 익숙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그 항아리에서 또 온 요 네. 간장을 한 두 소금 정도 넣으시면 이제 여기에 그 영양도 배고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낙지가 낙지. 왔어요. 오, 네. 낙지 굽네. 낙지가 굽고 이제 낙지는 손질하실 하네. 때는 이제 살았죠? 아, 세요 선생님 세요. 어휴. 요게 보통 아니에요 선생님. 굽죠 낙지가. 남쪽 바다 낙지들은 뻘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 이보세요. 굉장히 길고 이게 정말로 네. 길고도 다리가 길고도 굵구만해. 날씬하잖아요. 어휴 내 굵구만 해. 어휴 옛날에 저 더위 수가 여름에 더위 먹어서 쓰러지면은 이 산낙지 갈아가지고 이게 수가 벌떡 일어나는 거. 전 정말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 예, 그 돌 절구에 산낙지를 막 있게 갖고 예. 소 입을 벌려 갖고 넣더라고요. 아, 예. 그걸 어렸을 때 정말 네.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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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얘네들이 얼마나 내 손등을 잡아 끄는지 예. 아프면 손등이 아파요. 예. 아유, 예. 그 정도로 힘이 세죠 아주. 네. 네. 이제 거의 닭이 다 끓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전복이랑 예. 전복을 넣으시고 예. 예. 전복을 이렇게 살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살째로 넣으셨다가 예. 다음에 이제 네. 잘라서 이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만 넣으시면 네. 그 이제 기준은 네. 기준은 선생님 이렇게 낙지 발이나 몸이 네. 붉은 빛으로 튀어가지 않게끔 울그스름해지려고 할 때 이 상태가 이렇게 예, 될 때 예. 이제 끄시고 네. 꺼내서 드시면 네. 다 익은 상태가 됩니다. 네. 네, 다산쌤이 정말로 네. 진기하게 드셨을 그런 네. 밥상입니다. 아, 네. 네, 쌤 제가 좀 떠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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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전복은 뭐 여기도 있는데 뭐 전복 천지야 지금. 네. 전복도 전복이지만 네. 간장이 맛있나 봐. 네, 네, 네. 간장이 맛있잖아요. 예, 예, 예. 너무 맛있어요. 네, 국물이 전혀 다르잖아요, 선생님. 느낌이. 이 간장 맛 하나로 이렇게 맛이 나는 거는 예, 간장 전혀. 자체가 맛있어요. 예, 예.